오케이. 자, 보면 I know the teacher which taught math at the academy. Academy는 뭐야? 학원이죠. 자, 그러면 기의 생각에 이 문장 중에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야? 위치가 잘못된 거 맞아요, 기의. 그럼 위치는 뭘로 고쳐야 될까? Who요? 맞아. 정답입니다. 그 이유까지 얘기해 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와우, 야, 설명도 잘했죠. 선행사가 사람이야. Teacher죠, the teacher. 그러면 기희한테 물어볼게. 기희야,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가능해요. 주격일 때 뭐예요? Who. 오케이. 소유격일 때는 뭐예요? Whom. Who's. 네, who's. 네, 목적격일 때 뭘까요? 네가 아까 말했던 그거. Whom이요, whom. 그러면 이 대신에 who와 whom은 who와 whom은 이 단어가 대신할 수 있어. 어떤 관계대명사가 who나 whom을 대신할 수 있지? 대신. 기회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격, 주어가 없는 주격일 때는 who, 소유격일 때는 whose, 목적일 때는 whom입니다. 근데 이 who와 whom은 잘 들어. who와 whom은 이 대시 대신할 수 있어. 금방 6시 반 클래스, 6시 30분 클래스에서 어떤 남자애가 중인데 아주 대답을 잘 알고 있더라고. 우리 기회도 그 정도 지금 대답 잘한 겁니다. 그럼 기회야, 여기 다음에 who로 바꿔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고쳐 적어 볼게 얘들아. I know the teacher who taught. 여러분 꼼꼼하게 다 적으셔야 나중에 과제를 할 수 있어요. Taught math at the academy.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나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니한테 물어보겠다. 이때 이 후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주격이요. 왜 주격인가요? 뒤에 주어가 없었어. 맞아요. 주어가 없었어. 주어가 없죠. 이게 후와 taught라는 동사 사이에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없는 것이 격을 결정한다. 아, 10점 만점에 10점 발표였어요. 자, 두 번째, making이 잘못됐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러면, 미나야? make? 맞아요. 왜 동사 원형이 make를 고쳐야 되는 근거가 뭐지? am, are, is going to 동사 원형 우리가 뭐라더라, 미나야? 이걸 합쳐서 우리 비동사라 그러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히엇, 지엇, 미엄, 리얼이라 그러죠. 현재 미래. 현재 미래라고요? 네. 준이가 뭐라고 그럴까? 준이. 아, 확정 미래. 예, 확정 미래죠. 예, 지금 미아가 똥 사고 미아가 똥을 치웠어요. 예, 확정 미래입니다. 확정 미래는 해석을 어떻게 해, 미아야? 하려고 한다. 알겠어? 하려고 한다. 고쳐 적으면 When are you going to make dinner, mom? 엄마 언제 저녁 준비하실 건가요? When are you going to make dinner, mom? When are you going to make dinner, mom? 이렇게 합니다. 자, 픽이 됐나요? Much 코리안이 틀렸어요? 자, much를 뭘로 바꿔야 돼, 그러면? Most? 뭐 그래도 되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또 반대의 개념이 있잖아. 멋지의 좀 반대의 개념. 미나, 뭐라고 생각해? 모르겠는... May need을 바꿔야 돼요. 자,
자, 봐. 멋지는 뒤에 불가사 명사와 불가사 명사 뭐니? 셀 수 없는 명사어잖아. 하지만 many는요.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겁니까? 복수겁니까? 당연히 복수? 복수죠. 뜻이 뭐니? 많은이잖아. 그래서 in Korea 한국에서 many 많은 Korean students 한국 학생들은 don't 이까지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주고 여기가 don't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many Korean students don't like Japa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적어주세요. 필기해주세요. 정연아, 비긴 어떻게 해야 돼? 비견. 맞아요. 정연아, 비긴은 왜 비견으로 바꿔야 되지? 작년이니까. 오, 이야. 이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죠. 과거 시간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췄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she began to drink more tea last year.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제일치인 거야. 여기와 이것을 시제일치를 필기를 하세요. 이것도 시제일치. 예, 잘 맞췄습니다. 자, 필기. 이번에 기회가 한번 얘기해봐.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give요. 맞아요. give도 잘못됐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gave요. 어, gave. 그 근거가 뭡니까? 불규칙. 맞아요. give는 불규칙 변화 동사예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불규칙 변화 동사예요. 규칙 동사라 하면 당연히 여기 ed를 붙여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는 규칙이 아니야. 규칙으로 유명한 게 cook이 뭐가 돼요? cooked가 되고, 그쵸? 또 뭐가 있어요? ed 붙이는 거. study 같은 동사가 studied. y를 i를 고치고 ed 붙이는 거. 이거 다 규칙이에요, 규칙. 불규칙은 모양이 아예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전부 다 불규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리고 왜 과거가 gave가 돼야 되나요? 뒤에 last week이 과거를 나타낸 시간 정보가 있죠. 그래서 답은 gave입니다. I gave my sister some money last week. 자, 적어볼까요? 적고 넘어가 봅시다. 수임드라고요? 네. 맞아요. 수임드 틀렸어요. 뭘로 고쳐야 돼요? 자, 발표해 볼 친구. 스윔의 과거형이 뭐예요? 스윔. 맞아요. 스윔의 과거형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swam이라는. 그래서 swim, swam, swam으로 swim, swam, swam. swam은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단 변화를 늘 입에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swim을 swam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today's ago니까 뭐야? 과거 시간을 표현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 friends and I swam in the river 2 days ago.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적어봅시다. C가? So. 예, so로 바꿔야 돼. 근거가 뭡니까? yesterday는 과거니까. 그렇죠. yesterday는 과거 시제의 정보죠. 그래서 C의 과거형 so를 씁니다. 그래서 yesterday I saw a lot of birds flying in the sky.
자, 그러니까 준이가 이걸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봐. 바꿔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어제 네, 나는 3번은 이거야? 하늘에서 날고 있는 많은 새들을 보았다. 맞아요. 네, 그 번역이 딱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역 방법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독해 방법도 필요하니까. 어제 나는 하늘에서 나는 많은 새를 봤다. 지금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거야. 뒤에서. 준이 기억합니까? 이 노래 음악. 다다다다야 다다다다. 그렇죠. 그렇죠. 적으세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동원 참치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바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이에요.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알겠죠?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시 정인의 도전. 디드. 네, 디드는 문제 없겠죠?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 뭐예요? 주연이 우리 그 기회가 대답해 보자. 틀린 부분이 뭐예요? 스터디드. 맞아요. 스터디드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스터디. 동사의 원형이죠. 아까 이게 그걸 쓰면 돼요. did라는 의문문 did로 시작하는 거면 과거에 관한 사실을 의문문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did 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주어를 쓰고요. 뭐에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을 써야죠. 그래서 did you study many subjects at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거 너무 coming이 잘못됐어요. 그걸 뭐로 바꾸면 될까요? come. 예, 맞아요. 자,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 의지미를 다음에는 동어. 맞아요. 미는 서법 조동사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의지 미래는 의미고요. 서법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평서문으로 고치면 된다고 그랬죠. 의문문은 이 순서를 바꾼 거야. 평서문은 You will coming to my party birthday party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뭐가 어색해요, 여러분? 여기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현재 분사나 동명사 같이 생긴 ing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Will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적어준 거 다 적고 오늘 다른 반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남자애처럼 딱 선생님 말한 그대로 암기해서 대답도 말한 그대로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를 그 친구처럼 동영상을 꼼꼼하게 들어서 계속 선생님 말하는 그 습관 그대로 말하는 방식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암기하고 하다 보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친구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중2인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자, 10번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갑니다. 이거 agree가 틀렸어요. agree가 틀린 게 아니고 buying이 틀렸어요. 왜 buying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buy. to buy가 돼야 돼요. 어, 왜냐하면 agree라는 동사는 agree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buying을 to buy로 고칩니다. 그래서 My parents agree 동의합니다 to buy me
나에게 사주는 거 A new cell phone 새로운 휴대전화 사주는 거를 동의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많이 했죠? Enjoy 다음에는 먹어야 돼요. To watch 오면 안 돼요. 왜요? 그 이유는 밑에서 유명성만을 네. 목적으로 가지는 맞아요. 사정. 준이가 잘 말하고 있어요. Enjoy라는 동사는 Enjoy는 동명사 ing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she enjoys watching scary movies.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죠? 그녀는 무서운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즐긴다. Yeah, 동명사도 그렇고요. to 부동사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것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12번 기예야 이거는 어떻게 고치면 돼? 뭐가 잘못됐어? 기예군 정답은 뭐죠? 이트가 잘못됐죠? 이트를 어떻게 고치면 돼? 미야 미야 eating이 돼요. eating이 왜냐면 finish라는 동사는 동명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삼네요. 그렇죠. 그래서 they finished eating chicken. 아, the chicken. 그들은 그 닭 먹는 것을 마쳤다. 닭을 다 먹었다 이 말이죠. 방법 쉽죠? HTTP는 우리 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worldwideweb.com p 콩 그리고 따뜻한 warm.com 어떻게 한다고 시작? 콩 그리고 따뜻한.com 당연히 http www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h는 뭐예요? 포크 딩동댕 잘했어. t는요? try tend 잘했어. et는요? try 지금 아까만 미아와 지금 그 뭐냐 준이가 서로 섞어했지만 둘 다 맞아요? p는요? plan 계획 맞아요. w는요? want 그렇죠. want 이거는요? wish 어, would like도 있고 금방 미아가 말했던 wish도 있고요. p는요? promise 약속하다. 오케이. 또는 propose 제안하다. 둘 다 됩니다. e는요? expect expect 뭡니까? 기대하다. a는요? agree 동의하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 A는요?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 N은요? 쉽죠? need 필요하다. 이 D는요? 결심하다. Decide. EW는요? Want 기다리다. Wait. Wait. 여기 A는요? 시도하다. Attempt. 이 R은요? 거절하다. Refuse. 이거는 혹시 모르는 친구라서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적어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마세요. Promise 약속하다. 다시는 안 해줄 수 있어 이거. 자, 이 M은요. 의도하다. Mean.
여기 C는요? 고르다. Choose. 여기 O는 명령하다. Order. 마지막 M은요? 그럭저럭 해내다. 겨우 해내다. 뭐가 있어요? Manage. 다 적으세요. 이거 좀 이따 과제를 시킬 거거든. 이 표 만들어서 나한테 그려서 보내야 되거든. 다 그려서 보내야 돼요. 앞에 있는 친구도 다 해놨어. 그 전반도.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지금 이거 부탁해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요. Hope. Tend. Try. Plan. Want. Want. Would like. Wish. Promise. Propose. Expect. Agree. Accept. Need. Decide. Wait. Attempt. Refuse. Mean. Choose. Order. Manage. http www.pandworm.com pandworm.com 오케이. 그다음 또 한번 읽어 볼까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자동사 시작.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자동사. 메가 패스 FM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자. 메가패스 FM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다. M은요? 싫어하다. Mind. 여기 E는요? 즐기다. Enjoy. 바로바로 적으세요. G는? Give up. 포기하다. A는 avoid, 피하다, 회피하다. P는요,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A는요, admit,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S는 멈춰, stop, suggest, 제안하다. 'finish' 끝내다, 마치다. M 이거 뭐죠? 'miss' 뭐뭐 하는 것을 놓치다. K 'keep' 유지하다. C 'consider' 고려하다.